감동의 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오늘은 사랑과 설렘의 선율이 물결칩니다. 봄특집 특선 라이브. 야, 특선 라이브. 오늘은 설렘 가득한 라이브로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자, 스윗 소로우의 라이브 첫 데이트. 자, 됐죠? 왕. 어떡해. 모닝콜 없이도 눈이 번쩍 라라라라. 너와의 첫 데이트. 이불을 박차고 널 만나러 간다. Hello, hello. Stop, 따르라, 뛰라라. 오늘 그녀와의 첫 데이트. 진짜 좋은 노래를 틀고 귀찮아 로션도 꼼꼼히 발라 두고 어떤 옷이 널 더 살려줄지 입어보고 벗어보고 입어보고 자 이제 거리로 나가볼까. 그래! 눈부신 햇살이 노래하네 라라라라. 너와의 첫 데이트. 가벼운 발걸음 널 만나러 간다. Hello, hello. Hello, hello. 같이 나 오늘 왠지 좀 괜찮은 남자 같아. 유리에 비친 내 옆모습을 바라보고 지구 써보고 산타코자 보고 오늘은 얼마나 더 예쁠까. 손 꼭 잡고 걸을 거닐고 싶은데 수줍어 하도 쑥스러워 하도 그녀가 웃어주면 좋겠어. 사랑에 빠져서 그때 바보처럼 웃었어 라라라라. 너와 첫 데이트 조금만 기다려 너에게로 간다. Hello, hello. Hello, hello. 그녀의 문자 선성되는 내맘 벌써 두근두근 라라라. 그녀가 내게로 걸어오네 라라라라. 그녀는 반짝반짝 웃음 띈 얼굴 뒤로 가슴이 미쳤다. 어서 일로 와주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스윗 소로우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세상에.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먼저 오셨는데 우리 쇼다넌 분들께 한 분씩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윗 소로우입니다. 좋은 봄입니다. 이노진입니다. 네. 임영웅입니다. 소진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지금 문자창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어요. 네. 네. 자 한번 씩 한번. 네. 네. 이혜영님께서 네. 역시 스윗소로 흐린 날도 맑은 날로 만드는 마법 같은 목소리. 아 오, 진짜 네. 마법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제가 진짜 너무 팬이거든요. 아, 목소리 너무 팬이에요. 아무리 내가 더 팬이에요.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와이프한테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난 너를 예. 김영훈님은 살이 좀 많이 빠지셨죠?
아? 근데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오, 오. 아, 아니요? 조금 감량을 하긴 했는데. 그죠? 아, 이게 들어오실 때 저는 김신영 선배님 들어오신 줄 알고. 오, 무슨 느낌이? 그 얘기. 약간 이런 모자. 아, 예. 느낌이었구나. 아, 맞아, 맞아요. 아, 네. 모자가 좀. 근데 세 분께서는 네. DJ 경험, 라디오 DJ 경험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예전에 네. 좀 네. 했었죠. 자, 지금 진행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 3, 4분 네. DJ로 스위스로 여러분들. 네네네. 아니요, 저희 아, 아니에요, 아니야. 저희 아니에요. 밖에서 듣는데 두 분께서 네. 너무 활기차고 신나게 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좋은 계속 웃으면서 듣고 있었어요. 아, 진짜 활기차긴 네. 하고 있지만 지금 등에서 네. 땀이 엄청 나고 있어요. 아,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어서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노진님께서. 예, 6137님께서 스위스. 예? 왜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 예. 이미 목소리부터 달라요. 지금. 아 그래요? 발성이 달라요. 네. 아, 또 칭찬받으니까. 네. 아유, 네. 3548부터 읽어주세요. 네, 3548. 네. 3548. 잘하고 싶네. 터세, 터세. 3500... 죄송합니다. 야, 오, 여기서, 잘했다. 야, 저런 베테랑이야. 3000. 3548님. 네. 재준씨 탁한... 재준씨의 탁한 소리를 듣다가 저 세상 소리를 들으니까 힐링되네요 하셨습니다. 아, 아유,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계속 욕먹고 있었거든요. 유씨도. 네. 아, 저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아유, 아유, 예. 아니, 방청객 여러분들도 사실은 진짜 계속 똥 씹은 표정 하시다가 처음으로 아유, 아유, 연예인 세 분 들어오니까 막 얼굴이 막 화색이 막 돌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공공인사님 또 김영훈님. 네, 국내 최초로 MC복 없는 가수 스위스로. 왜 오늘 나오셔서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일정의 사례를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본격적인 네. 사례 할게요, 되나 어, 예. 아니, 뭐 그 선물을 예. 아니 저희도 두 분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아, 정말이에요? 예. 정말요? 아, 셀럽 셀럽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유튜브 스타 어, 아, 유튜브 스타 아, 아니 그분은 아, 셀럽이 아니라 셀룰라이트. 근데 저 진짜 스위스로를 너무 좋아해서 예. 사실은 진짜 약간 떨려 심장이 아, 나대고 있어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 와중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6137님께서 네. 네. 스위스로 영훈님 오늘 네. 모자랑 의상이 화투패의 비광 노인과 비슷하네요. 우산 쓰면 싱크로율 100%하고 아, 방송국 놈들이 우산을 준비했어요. 와, 네. 펼쳐주세요. 아니 아까 저기 노래하는데 저 우산을 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저걸 왜 가져왔을까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 아 너무 재밌다. 잘해야 2점이네. 어. 잘해야 2점이야. 잘해야 2점이죠. 네. 아 네 비광 예. 아 근데 아니 그 이 세 분은 사실은 네. 축가를 진짜 많이 부르시잖아요. 제대로죠. 네. 저희 이거 오늘 사실은 이렇게 네. 저희가 이렇게 맞아요. 예, 예, 예. 실제로 제 웨딩 드레스가 네. 입었던 거 네, 제가 네. 오늘 입고 왔어요. 아름다우세요. 아~ 너무 감사. 그래서 밖에서 뵙고 되게 놀랬어요. 사람들이 오, 회색의 간달프라고 계속. 아니, 뭔가 이인영 씨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은 받으세요. 예. 아니 너무 좋아해서 못 받겠어요. 가지고 본인이 민망해서 원래 네. 개그 개그로 승화하려고 아, 개그맨들이 이쁘다 네. 이런 말이 굉장히 약해요. 네. 재밌다. 되게 또? 예뻐요. 예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얼핏 봤을 때 되게 그냥 예쁜 일상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일상복이요? 근데 옆에 강재준 씨 보니까 아 웨딩 드레스구나. 어, 오늘 컨셉을 딱 알겠어. 죄송해요. 아,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아 근데 아, 그래도 좀 유럽 패션으로. 네. 네. 어 그러니까. 아, 예. 괜찮습니까? 네. 강재준 씨 DJ가 이렇게 마이크에서 떨어지시면 안 돼요. 아 네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네. 윤영 씨 워낙 저기 아름다우셔가지고 예. 그 응원계에서도 되게 유명하셨잖아요. 오, 감사합니다. 볼 때는 그냥 아스날 외질 예 닮았죠. 축구 선수 외질 아, 예. 간달프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입고 있는데 저희가 네. 축가를 약간 받는 느낌이었는데 아, 사실은 저희가 축가를 약간 들을 때는 너무 감명 깊고 예. 그런 기분인데 사실 축가를 불러주는 입장에서는 예. 어떤 기분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매번 좋아요. 매번 기분 좋고 아, 매번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안 한 입장에서는 네. 아 그냥 지금까지도 에, 에. 놀라셨어요? 아, 아,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아, 예. 아, 네. 그래요.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랬는데 예. 어 되게 그냥 부럽고 예.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아, 가장 좋은 시간을 예. 축하해드리는 자리니까 아. 정말 평생 남을 것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 나중에 저 다른 두 번째 결혼식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아니요 저 스몰 웨딩 그거 두 번째 하는 거 각자 뭐죠? 따로따로 할게요. 아니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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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두 번째 그 뭐라 그러죠? 리마인드 웨딩. 예, 예. 리마인드 웨딩. 근데 혹시 예 인연이 네. 다 바쁘신 분들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 그 혹시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거절 당하더라도. 예. 아니 근데 축가는 네. 할수록 떨리는 게 오. 그분들한테 말씀 이 호진 형이 얘기해 준 것처럼.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떨리지만 저희들도 다시 부를 수 없는. 그렇지. 그러니까 리허설 없는 인생의 한 번뿐. 인생의 한 번뿐인 매번 새로운. 무대니까 아, 맞아요. 너무너무 떨리기도 하고 더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럼요, 그럼. 틀리면 안 되니까 네. 네. 우리 결혼식 때도 축가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네. 그때 저희도 엄청 떨렸었어요. 네. 아. 저희는 네. 이제 어떻게 저희 언니가 네. 그러니까요 아, 오빠, 융진 씨 네. 네. 성시경 오빠랑 또 이렇게 친해가지고 네. 시경이 형이 두 사람을 불러줬었는데 네. 불러줬는데 진짜 아 시경 오빠랑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훗날 할 때 네. 그 네. 순간만큼은 진짜 시경 맞아, 오빠한테 맞아. 제가 그래서 모르고 안겼어요. 맞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너무 아 너무 웃겨. 기억이 있어요. 아 저희는 앞에서 예 달달한 사랑 노래 많이 부르셨잖아요. 네. 아, 예. 근데 콘서트 이런 거 하면은 커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겠어요. 맞아. 예. 예 그렇게 저 예상을 했는데요. 예. 그 저 여성분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여성분들이 만약에 커플 오시면 예. 거의 남자들은 약간 따라온 느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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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들께서 뭐 다른 짓을 한다고 막 하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들은 얘기가 너무 공감됐어요. 어떤 걸? 따라오셔가지고 예. 시간이 저녁 되니까 예. 그 프로야구를 점수를 확인하고 계셨던 거예요. 프로야구 휴대폰으로. 아, 콘서트 네. 중에 보신다고? 중간엔 안 되고 저희가 인터미션 중간에 쉬는 예. 시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이제 끝났다 불이 켜지면 바로 꺼내서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한 20시 정도 됐으니까. 사진이 있어 사진이. 아, 사진 있네요 여기. 대박이야 대박. 20시 정도면 가장 좀 핫할 시간대니까 7, 네. 8회 정도면 결정적인 네. 순간이니까. 아유 중요하죠. 아, 이해를 하십니까? 너무 이해하죠. 아 이해를 하세요. 네. 심지어 저희 페스티벌 할 때 네. 한국 시리즈 7차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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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기아 타이거즈가 역전 홈런을 친 순간에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노래를 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네. 우와 남자분이 떠난 줄 알고 우와 예 아니 아. 노래를 하시다가 우진 씨도 확인을 네. 하시고 싶어 예, 하셨을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화를 낼 수도 없고 참. 네. 네. 근데 괜찮은 게 그 네. 여자친구도 네. 예, 프로야구 가가지고. 우리 스스로우. 아, 그럴 네. 수 있죠. 네, 스스로우요? 네, 스스로우. 네, 소로우요. 스스로우 아니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우라고 한 거 같은데. 스스로우. 네, 분들의 네. 노래를 보고 있다는 거. 네. 아니, 근데 이번에 또 소극장에서 콘서트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2년 스스로우 소극장 콘서트 화음이라고. 네, 네 정말 오랜만에 그동안 그 네. 아무래도 그 팬데믹 시기라 공연을 할 수 없었거든요. 아, 맞아요. 올해는 꼭 하자 그래서 저희가 네.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아! 예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아니 왜냐면 제 생일이 있습니다. 4월 16일이거든요. 아, 맞아. 아, 웬일이야. 4월 16일 생일. 아, 생일 기념으로 놀러 오시면 되겠네요. 어, 어떡해. 진짜 가서, 가도 돼요? 그럼요. 그 자리를 더럽혀도 됩니까 저희가? 아이, 마음껏. 아, 아, 그 중요한 날 두 분이서 사랑스러운 오붓한 저녁 식사를 하셔야죠. 어? 아니 아~ 데이트 저희 콘서트 예. 와서 하시면 어, 너무 예, 저희는 영광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예. 이노진 님께서 오지 말란 얘기를 애둘러서 하셨어요. 아니야 형 내가 눈치 없었어? 재밌는 사람이네. 저희 가서 프로야구 볼 거예요. 네. 어. 아, 프로야구 예, 개만 점수 확인하고만 갈 거예요. 그래서 코빅 볼 거예요. 네. 좋아하는 거 볼 거예요. 드라마 볼 거예요. 네. 아 나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공연이 이번에 5년 네. 만에 여는 소극장 공연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감회도 되게 새롭고 네. 많은 팬분들이 또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네. 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네. 코로나 그 시국 때 맞아. 자꾸 미를 밀리니까 네. 계약했다가 또 뭐 밀리고 맞아. 막 이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네. 사실은 아직도 네. 조금 약간 분위기가 네.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네, 좀 조심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공연하니까 맞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놀러 오십시오. 잘 지켜가면서 하겠다. 방역을 네. 철저히 하면 되니까 그럼 네. 그렇죠. 오신다는 분 계시네요. 3183님께서 네. 4월 15일 콘서트에 남편이랑 손 붙잡고 갑니다. 와. 재밌게 놀다 올게요. 네. 남편의 휴대폰은 제가 압수 아하 압수 뺏지 마세요. 네. 야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네. 이게 또 그 공연을 네. 잘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네, 기다리면서. 네. 아니 그러면 이벤트 같은 것도 하나요 공연에서? 이벤트 아~ 같은 거를 그 네. 이제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 소통하는 것을 많이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실상. 예, 예. 아 그렇구나. 예전에는 막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예, 예. 프로포즈. 남성분들이 이제 여성분들한테 프로포즈하고 아,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분도 다 잘 살고 계신가요? 근데 저희는 약간 그런 프로 그런 이벤트를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 왜요? 그 두 분만 좋고. 아 부러워서. 나머지 분들은 약간 좀 뻘쭘할. 저희가 싫어서요. 그리고 아. 생각보다 저희가 좀 까칠해요. 아,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느껴졌어요. 아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 그거는 개인 사생활인데 두 분의 시간을 영유하라는 의미로 그렇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레는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네, 좀 싸우는 문자를... 것 같은데 설레? 진짜? 지금 싸울래? 결투하러 오신 근데 진짜 응. 코 먹는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세요. 코를 몇 번을 먹는 거야 진짜. 내가 오늘 공복이라서 좀 먹고 있어요. 아, 코 먹는 것만 3리터 먹었어요 아까부터. 예. 아 근데 확실히 이 DJ 하셨던 약간 셉 약간 라디오를 되게 많이 진행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약간 진행 방식이 저희보다 훨씬 더 좋으셨어요. 아예 예.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머릿수가 하나 더 많은 것 뿐이에요. 아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진행해 주세요, 윤영 씨. 자 문자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설렜던 순간. 영화 속 한 씬처럼 계속 기억되는 순간 있잖아요. 막 심장 두근두근 거리고 얼굴이 막 열이 오르고 막 이런 기억. 간만에 끄집어내 봅시다. 네. 자 소개된 분들께는 달달한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씩 쫙 돌리겠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느냐? 같이 외쳐보죠. 왔습니다.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를! 무료! 예. 강준 씨. 뭐라고요? 진짜 잘하신다고요. 아, 그런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의식해서 더 그렇게 한 거죠. 의식해서. 아, 의식해서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칭찬을 잘 여기서 못 듣는데 예, 감사합니다. 같이 고정으로 가시죠. 예. 이거 문자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네, 이슬비님께서 스위스로 DJ 경험이 많으신데 전직 DJ 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늘 두 분 진행 어떤가요? 점수로 하셨습니다. 네, 점수로. 전 100점 드립니다. 어? 진짜요? 천점 만점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100점이에요. 어, 진짜요? 그냥 두 분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그 에너지거든요. 예전에는 귀로 들으니까 예. 귀로 들어도 그게 느껴지는데 와. 요즘은 또 지금 보는 라디오. 아니 그렇게 잠깐만. 예, 예, 나올 얘기하는데, 때마다 예. 왜 끊어? 나올 때마다. 아니 사랑스럽다면서 아까 왜 오지 말라 그랬어? 왜 이런 좋은 얘기할 때만 너무 끊는 거야?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잘리는 용도로 쓰여요. 항상.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강재진, 이은영과 함께하는 2시 탈출 컬투쇼 봄특집 특선 라이브 스위스로와 함께 4부를 시작합니다! 예! 자,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설렜던 순간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설레는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로의 라이브 설레고 있죠.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간단하게 박수. 들은 가려요 나 자꾸만 그대 문자만 봐요. 알듯 말듯 그대 사진을 봐요 나 유치하게 왈랑왈랑 거려요. 그대의 웃음 날 녹일 것만 같아서. You know 이게 사랑일까요 온종일
내 생각뿐이죠. 괜히 더 설레고 있죠. 내 맘은 두근두근 이렇게 그댄 사랑하는 내 맘 알아요.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죠. 거짓말이 아니죠. 그대와 나 멋진 날이죠. 새로운 날이죠. 그대와 나 괜히도 설레고 있죠. 내 맘은 두근두근 이렇게 그대 사랑하는 내 맘 알아요.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죠. 말이 아니죠. 그대와 나 세상에 가장 흔한 말들이 이제 내게서 새롭게 되살아나요. 내게도 봄이 올까요. 괜스레 두근두근 마음속 부풀 한마디 난 그대 사랑해. 주고 싶어요. 싶어요. 그대에게 이 모든 걸 그대에게 이렇게 그대 기다리는 내 맘 훨훨 날아올라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그대 사랑할게요. 그대로 나 멋진 날이죠. 새로운 날이죠. 그대와 나 아, 진짜 듣는 내내 설레었어요. 저는 약간 그 벚꽃잎이 계속 날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저는 이은영 씨랑 첫 키스 했을 때 생각했는데. 예. 그때 제가 목을 꺾었거든요. 저보다 키가 예, 머리 하나는 더 커가지고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키스를 했거든요. 그때 생각하니까 설레이네요. 네. 아, 부럽다. 네. 키스하고 나서 목에 담이 온 적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거북목이 됐거든요. 아, 아까 은영 씨가 말씀하셨는데 벚꽃 날리는 그 느낌으로. 그런 시 영우가 예 곡을 썼는데 예.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와. 하늘 하늘 봄바람 예. 빙글빙글 예. 돌아가는 물레방아 네. 아.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노래에 묻어나가지고 예. 예. 너무 바람이 좋았어요. 바람이 딱 따뜻한 바람이 불 때 그 감촉 있잖아요. 네네. 그게 딱 느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강진우 씨가 숨을 되게 크게 쉬고 있더라고. 더운지 아 아니요 아 진짜 현장에서 보니까 몇 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이 소극장 공연 진짜 대박 나겠네요 이번에 진짜. 예, 아유 지금 쇼다는 분들도 너무 다들 네. 좋아해. 먼저 하나만 주시고. 읽어주세요. 네, 네. 이선아님께서 네. 봄이다 봄 하셨고요. 아 진짜 봄이다 아. 봄 스위스로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유영민님 왈랑왈랑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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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사가 자꾸 꽂혀요. 웬일이야. 9909님 네. 하늘로 올라갈 것 같다고 누가 저 좀 잡아주세요. 무중력으로 만들어 버리시네요. 아 무슨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하늘로. 와. 네. 1837 네. 네 라이브 듣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제일 설레네요. 지금 아 그러면 저희가 한 건 다 뭐가 되나요? 그게 문자 하나하나에 의미부여하면요 네. 방송 못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 선배님 DJ 선배님께서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은영 씨가 뒤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호연지기를 마음으로 예 네. 아, 여기에
밤상하면요 이 이후를 울면서 뛰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역시 네. 연세대 나온 사람들은 다 갑자기 와이대 나오시죠. 저도 와이대 출신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연대 나온 사람 이렇게 가까이 처음 봐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까 노래할 때 그 엔딩 부분에 그대와 나 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은영 씨를 딱 봤거든요. 네. 근데 은영 씨 눈이 딱 마주친 다음에 눈을 딱 피하시더라고요. 눈을 피했어요? 그랬어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멋있었어요. 아 뭐 생각했냐면 PD님이 네. 코 좀 그만 먹어. 코를 먹는 정도가 폭식을 한다고. 예.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예. 그만하시라고 저한테 여기 오셨거든요. 네, 코 자꾸 먹으면 이 입천장 이 안에 이, 여기 아프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벚꽃 같은 예, 분위기 좋은 노래에서 갑자기 예, 예, 얘기. 아니 근데 이동희님께서 예. 우진님 전에 자바 자이브 불러주신 거 진짜 아직도 자기 전에 한 번씩 듣는데 아 정말 정말 한 소절만 불러주시냐고 자바 자이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I love coffee, I love tea. Wow.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Wow.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Yeah. Yeah.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코프가 아니라 커피. 아, 코프, 커피. 예. 아유, 너무 좋아가지고. 예. 너는 코나 풀어. 아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저 최은하님께서. 예. 저기 최은하님 사연 한번 강재중님 누가 위에서 내리쳤어요? 왜요? 왜? 왜 그렇게 혼자 쏙 들어가 계세요? 들어가셨어요. 제가 들어가 뭐야 좀 펴드려. 펴드려 이렇게. 아니 누가 두더지 게임 한 것처럼 혼자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재준아 허리 좀 펴. 허리 핀 겁니다 이게. 예. 아 이게 신체 조건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예. 아, 괜찮아요. 나중에는 이제 마이크랑 의자를 좀 높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의자에 앉아 계신데 시종일관이 안 보이시죠? 시종일관 이렇게 사려 자세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차렷 자세를. 와, 너무 귀여우셔요. 귀엽다. 제 입맛에 같이 삽니다, 또. 아유, 고맙습니다. 네. 내 인생. 왜 그 거지 같은 인생. 자, 우리가 아까 내 인생 가장 설렜던 순간 문자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사연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문자 많이 왔어요. 스위스어로라서 네. 더 진짜 문자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네. 3670님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저희 남편이랑 소개팅하러 나갔던 날 웃는 얼굴 보는 순간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설레이고 너무 좋아요. 첫눈에 반한 거라는 거잖아요. 네, 진짜 쉽지 네.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네. 쉽지가 않아요. 이은영 씨도 제 치골에 이렇게 반했잖아요. 치골? 네, 제 치골 여기. 와 멋있다. 네, 치골에. 치골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여기? 아니 치골이 있네. 근데 지금은 그냥 치킨에 골뱅이만 쳐 먹어요. 어제도 먹었어요. 어제도. 그만 좀 먹자 재준아. 6842님 읽어주세요. 6842님 네. 냉면 먹을 때 계란 반쪽을 제 그릇에 넣어줄 때 겁나 설레요. 아, 이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네. 이걸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 못 줍니다. 네. 부대찌개 햄 더 하나 더 얹어주는 아~ 이런 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두 가지? 어휴. 네. 네. 저희도 멤버 중에 영우가 네. 계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도 저도 계란을? 네. 네. 계란을 계란이 최애 음식이고. 아 그러면 여기 상품에 계란 있는지 한번. 그게 아니라 저 컬투쇼 오기 전에 네. 제가 진심으로 뭘 먹었냐면 네. 돌솥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 7개를 넣어서 먹었어요. 아~ 와. 네. 그래서 숟가락 이렇게 들 때마다 후라이의 조각이 이렇게 한. 야 좋죠 좋죠. 네 너무 좋죠. 김치볶음밥 먹을 때 계란 후라이. 맞아. 3개 정도 맛있죠. 들어가면. 예. 네 그리고 그 매운 떡볶이 먹을 때 메추리알 30알씩 네. 저는 넣었거든요. 그리고 영호님은 와이프한테 그렇게 다 챙겨주는 편이세요? 제가요? 응. 아니, 챙김을 많이 받고. 계란을 좋아하니까 다 계란을 몰아줘요 얘한테. 네. 아 진짜로. 냉면 먹을 때 저한테 막 주고 진짜 착하다. 그래. 약간 네. 먹고 죽어라 이런 느낌. 진짜 착하다 근데. 아니 네. 그래서 냉면 먹을 때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닌데 그지? 아니 너무 예. 그 어떤 얘기보다 궁금해요. 계란을 냉면에서 계란을 제일 처음에 먹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진짜 맛있잖아요. 오! 아, 네. 두 개다. 와 진짜다. 끝나고 같이 식사 한번 어떠십니까? 좋아요. 예. 아 너무 좋으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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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자꾸 아까부터 무리한 부탁을. 아니 너무... 다음 문자 읽어주세요. 네, 네. 5943님께서 네. 남편이랑 연애할 때 발렌타인데이에 사탕 말고
100만 원 딱 이체해줬을 때 너무 설레고 기분 좋아서 잠을 못 잤네요. 어, 너무 좋았겠다. 그 딱 이체되는 그 문자 올 때 기분 되게 좋아요. 파란색으로 뜰 때. 아, 연애할 때도 이렇게 저기 현금 거래하면 좋아요. 현금 거래하면? 아니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는 뭐 현찰이 더 좋다고 하는데 연애할 때는 약간 덜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져야 할 문화입니다. 이거는 사라져야 할 문화.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돼요. 악습. 진짜로. 예. 네. 예. 자꾸만 이런 문화들이 반복하면서. 근데 공이 많을수록 로맨틱하긴 하죠. 공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맨틱해지죠. 아, 그렇죠. 결국. 예. 예. 인정. 조금 있으면 제 와이프 생일이라서. 네. 아 그러네요. 아, 그렇죠. 16일이니까. 절대로 없어져야 돼요. 아 그래서 빌드업을 심하게 하셨구나. 네. 네. 다음 문자. 네. 네. 9348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첫사랑을 우연히 고향이 아닌 서울에서 만나 같이 밥을 먹고 덕수궁 돌담길 걸 때 생애 가장 긴장되었습니다. 그녀가 절 다단계 사무실로 데려가기 전 진짜로? 아이고 진짜로? 와, 다단계 사무실 낚이면. 혹시 주변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주에 있으세요? 예? 있으세요? 아, 저는 있어? 있었어요. 그래요? 진짜? 네, 근데 정말 빠져나오질 못하더라고요. 무서운. 예. 와 어떻게 들어가면 진짜 뭐 네. 아 나는 뭐 그런데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맞아, 맞아. 가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미 눈빛이 완전 달라져 있어. 어 아. 네. 세상에 무슨 쌉소리예요. 그냥 있던 얘기를 했는데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손희주님. 손희주님. 네. 아, 결혼식 입장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아. 그렇지만 입장하면 안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만 참지. 아. 그러니까. 아, 그 뒤로 이렇게 빠꾸 하고 싶은 빠꾸 빠꾸란 말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두 분은 그 순간에 네. 어떤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네. 그 버진 로드가 네. 여자들이 약간 꿈의 그런 무대 같은 약간 그런 그렇죠. 그런 걸음인데 그렇죠. 그 버진 로드가 저는 키가 커서 그런지 세 걸음만 해갔거든요. 너무 금방 가네. 진짜 너무 금방 가서 너무 만끽하고 싶었는데 아, 저는 30걸음 너무 짧아서 정도. 짜증났었어요. 30걸음. 30걸음 저 종종 걸음으로 계속 걸어가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결혼하실 때 그 입장할 때. 저는 생각이 보통 공연할 때도 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뭐 몇 분 전입니다. 5분 전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런 것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네. 자 이제 들어가실게요. 자 들어가세요. 입장 우와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 공연 같은 경우에는 자 준비 모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인사하다가 진짜 한 2분 만에 그냥 들어갑니다.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귀엽다. 그렇게, 그러니까 더 정신이 없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사하잖아요. 네네. 앞에서 네. 거기서 힘이 다 빠져. 네, 그리고 이제 정신 풀려버리고. 예, 와이프 얼굴을 딱 봤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예. 아, 진짜 귀여우셔요. 예. 진짜 귀엽죠? 네? 챙겨주고 싶고 막 그렇죠. 한번 제대... 살아보세요. 데리고 살아. 만약에 두 분은 결혼하신다면, 네. 약간 그런 약간 꿈의 그런 결혼식 같은 게 있어요, 두 분? 하겠어요. 그래도 만약에 한다면. 우진 있니? 아 저는 뭐 꿈 꾸는 거 없고요. 네. 무조건 그 신부 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역시 의무가 아닐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야 멋있다. 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근히 가부장적이거든요. 아 진짜요? 약간 뒷짐지고 뒷짐지고 걸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버진로드? 뭐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 예. 분위기에 또 중집으로 찍은 스위스로의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야 거의 콘서트 아닌가요? 네. 네. 이번에 어떤 곡을 들려주실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지럽게라는 곡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간지럽... 예전에 나온 노래인데 많이들 네. 좋아해 주셨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아요. 간지럽게. 이 노래를 알아요, 바로 알아요. 앞에서. 네. 좋겠다 이것도 알고 네. 다 알아요. 은혜 씨 제가 간지럽혀 드릴게요. 예. 아, 간지러우면 안 타네. 예. 미안한데 겨드랑이에 땀이 좀 나가지고 들을 수가 없네요 제가. 네네네. 아 어떤 곡이지? 자. 아 멋있다 진짜. 진짜 멋있어. 서 있는 자체도 멋있어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우후! 간지럽게 가끔은 한 번쯤 부드럽게 그녀의 눈을 보며 다가가 말해봐 이렇게 난 너를 사랑한다고 촌스럽게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그녀의 마음을
있다가 얘기해봐. 때론 유치한 것도 괜찮아. 자, 다 같이 그 손머리를 박수. 간지럽게 오늘도 말 못하면 바보. 부지럽게 사랑은 표현이야. 자신있게 show your love. 매일 봐도 예뻐. 너무 보고 싶었어. 그저께 새로 한 머리도 참 잘 어울려. 꿈속에서 만나 하루 종일 너만 생각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겐 너밖에 없다고. 쑥스럽게 날 돌리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잖아. 걱정 마, 오직 그녀만을 위한 얘긴걸. 생뚱맞게 던져도 괜찮아. 자신있게 용기를 내봐. 바로 이 순간 얘기해봐.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녀를 웃게 해봐. 나 웃게는 네꺼. 네가 힘들면 난 더 아파. 난 항상 네 편이야. 너라면 할 수 있어. I believe you can fly. 날 돌리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잖아. 걱정 마, 오직 그녀만을 위한 얘긴 걸. 생뚱맞게 던져도 괜찮아. 자신있게 용기를 내봐. 바로 이 순간 얘기해봐. 그래도 말 못하면 허벅지럽게 사랑은 표현이야. 자신있게 show your love.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너무 간지러워졌어요 제가. 예. 간지러워. 아니 이선아님께서 귀가 너무 간질간질하시다고. 김혜님께서 중간에 루이 암스트롱 나오신 줄요. 약간, 약간 그 부분 애드립성으로 하신 거죠. 오, 너무 네. 멋있었어. 한번 다시 이렇게. 우리 우진이 기분 좋았구나. 아, 너무 좋으셨나 보다. 거의 안 하거든요 저렇게. 장동현 씨가 이거 되게 잘하죠. 아, 네, 잘하지. 네. 안송이님께서 네. 그 달콤한 그룹인 줄 알았는데 야수 그룹이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야수미가 있었어요. 콘서트 네. 오시면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안 그래도 6986님께서 네. 너무 좋네요. 콘서트 얘기 듣고 가고 싶어서 남은 좌석 있나 지금 검색하고 있습니다. 오, 네. 검색하세요. 네.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네. 그러니까 막간에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콘서트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더. 네, 빠르게. 네. 아 다음 달이죠. 네. 다음 달이다. 오, 다음 달이다. 오늘 말일이다. 은영이 생일이랑 겹친다. 4월 16일. 내 생일 네. 주간. 이은영 생일 주간. 뭐라고? 4월 16일. 이은영 생일 주간. 4월 16일 오빠. 4월 16일을 가운데 두고 앞에 네. 한 날 뒤에 한 날. 네. 그러니까 4월 16일이 토요일이죠. 그렇죠. 네. 토요일 토요일이죠. 하시고 네. 이는 금토일. 네. 15, 16, 17. 이하여대 삼성관에서 하죠. 삼성홀. 아 삼성홀. 네. 네. 삼성홀에서. 삼성관은 되게 큽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컬투쇼 4부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드립니다. 네, 고려기프트 그리고 누잠 프렌즈 아카데미 소고기 전문점 이차돌 엠플러스 베디 노안영의 주루탁 자국맨무보 너희들이 나란히 내 앞에 아, 좋겠다. 지금 흐르는 곡이 좋겠다 맞죠? 스위스로의 좋겠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봄특집 특선 라이브 이제 마칠 시간인데 말이에요. 네. 세 분 오늘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좋았습니다. 아 네. 그게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신나는 에너지.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 저희가 이제 티키타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거의 발전 아 너무 좋았어요 그냥 아이고, 아 진짜요? 너무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약간 너무 떨려가지고 사실 어제 잠도 네. 못 잤거든요 둘이 맞아요 아. 이렇게 너무 좋은 게스트를 만나가지고 아유 철저쇼를 좋아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네. 특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 나 감동퓨 말씀을 너무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게 어쩌다가 한 번 오는 기회라 너무 좋았고 네. 네. 그리고 뭔가 여기 학교인데 선생님 없이 학생이 진행하는 느낌이라서 맞아. 빨리 돌아오세요 균디 그러니까 예. 균디의 빈자리가 이렇게 예. 은영씨 어땠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너무 감개무량하고 그리고 예. 또 이렇게 게스트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오니까 그렇죠 진짜 평생 잊지 못하는 아까 설레는 순간 있잖아요 오늘인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다음에 또 한번 만나뵐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발투스 이은영 강재준이었습니다 안녕 아이고 나 다음에 이제 호진이 형이 가야지 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야? 안 할 거예요 에러 에러 에러